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천또배기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가 손승현씨와 대결을 펼쳐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탑6 이찬원씨가 뮤지컬 여신 특집으로 함께했는데요. 대결에 앞서 이찬원씨는 손승현 선배님과의 대결을 피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김성주씨는 소원을 이뤄드리겠다, 대결 상대는 손승현이라고 운명의 장난을 보여주며 이찬원씨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이찬원씨는 못 믿겠다는 듯이 진짜요? 라며 대본을 확인까지 했는데요. 부담감을 안고 무대에선 이찬원씨는 오동도 블루스를 부르며 전통 트로트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손승현씨도 정말 좋았네 를 열창하며 의외의 매력을 선보였는데요. 이에 손승현씨가 99점을 받았고 이찬원씨가 깔끔하게 100점을 받으며 단 1점 차이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야, 이게 설마 했는데 설마 거기서 100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가 더스타 매거진과의 인터뷰 영상에서 인생 키워드 4가지를 꼽았습니다. 그중 하나로 야구를 언급한 그는 음악 외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로 스포츠 아나운서를 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지 않나 싶은데요. 지난 18일 이찬원씨와 김인재씨가 표지 모델을 장식한 더스타 매거진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솔직히 친한 거 맞아? 이찬원 김인재 얘기하다 실제 성격 다 나온 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되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이찬원씨와 김인재씨는 여러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등 인터뷰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중 이찬원씨는 찬또위키 이미지답게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술술 답을 풀어내는데요. 특히 그의 답변 중에는 한눈 팔지 않고 달려온 외길 인생 속 이찬원씨가 소중히 여기는 4가지가 담겨있어 관심을 끌었는데요. 첫째는 이러나 저러나 역시 트롯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찬원씨는 팬들이 자신을 좋아하는 이유로 25년간 다른 장르에 눈 돌리지 않고 트롯에 매진한 것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25년이 응축된 첫 무대로 얻은 찬또백이란 별명을 자신의 인생 별명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그는 트롯의 해외 진출에 관한 질문에 K-트롯의 세계화라는 포부를 실천하기 위해 현지 음악을 더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음악을 접목해야 한다 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인생에서 소중한 두 번째 키워드로는 야구를 꼽았는데요. 이찬원씨는 음악 외에 도전해보고 싶은 활동이란 질문에 스포츠 아나운서 캐스터가 되어 정식으로 9회까지 캐스터나 해설을 해보고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찬원씨는 스포츠 해설만 나오면 그때 삼성의 해설을 잠깐 맡았을 때가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나름 신선한 충격이었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로는 인연이었는데요. 겉으로 보기는 활발해 보이지만 사석에서는 의외로 조용하다는 이찬원씨는 초면에는 낯을 가린다 라면서도 일단 친해지면 그 선이 무너지며 이찬원씨의 인연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롯 신동으로 만난 지 14년 만에 플레이리스트 DJ로 만난 김인재씨와도 그런 인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생 키워드는 팬을 꼽았는데요. 이찬원씨는 70명 정도 모였던 첫 팬미팅 날을 회상하며 그 70명의 눈빛과 박수에서 평생 쓸 기운을 다 얻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그날 밤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눈물을 펑펑 쏟은 일화를 고백하며 팬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의 순수한 어린 왕자 비주얼이 공개되었습니다. TV조선 뉴에라 프로젝트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지난 19일 뽕숭아학당 비하인드 사진이 게재되었는데요. 공개된 사진에는 뽕숭아학당 촬영장에서 아련한 매력을 뽐내는 이찬원씨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화이트 셔츠와 니트 조끼를 입은 이찬원씨의 모습은 고등학생이라 해도 믿을 만큼 사랑스러운 소년미를 한껏 뽐냈습니다. 순진한 어린아이 같은 표정이 팬들의 사랑스러운 눈길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와, 아니 멍때리는 것조차 이렇게 예쁠 일인가요?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연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별검님, 찬원님 소식 감사합니다. 날로 노래면 노래, 예능감이며 MC로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 찬원님, 만능 엔터테이너 아티스트로 크게 될 겁니다. 찬원님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부님의 댓글입니다.
별곰님 감사합니다. 샵 2000원 춤신왕 못하는 게 없어요. 샵 2000원 응원할게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피치가이님의 댓글입니다. 이번 주 뽕학에서 2000원 안경 진짜 잘 어울렸어요. 딱 고딩 엄친아 스타일 예뻤어요. 항상 응원하고 사랑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남님의 댓글입니다. 샵 2000원 별곰님 감사해요. 우리 찬또비기 정통 트롯 MC 예능 다재다능한 찬또비키 많이 많이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댓글을 남겨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찬또배기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이찬원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